머즈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되게 기본이 될 수도 있는 운동이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운동인 레그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발 각도와 느낌 주는 방법에 따라서 운동하는 부위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레그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스쿼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요. 무릎관절과 고관절이 있지만 고관절보다는 무릎관절의 쓰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는 동작이 없이 무릎만 접었다 피는 형식의 자세가 나오게 돼요. 기본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내렸다가 밀게 되는데 거의 무릎을 접었다 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에 가까운 근육인 내측관근에 힘이 가장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 외측과 측근 그리고 힙 뒷다리 이런 부분에 힘을 사실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접었다 피는 느낌보다는 내릴 때는 힙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고 멈추고 몸이 이제 허벅지가 몸에 붙어 있죠. 이 몸에 붙은 허벅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시면은 직근에 힘이 걸리거든요. 힙이 당겨지면서 얘가 앞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무릎 위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밀려나면서 힙이 당겨지는 느낌. 내릴 때는 힙에 저항 걸어주시고. 네. 이 느낌을 살리면서 미는 힘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게도 많이 실 수 있고 허벅지에 전반적인 힘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 보폭이 지금은 그냥 11자로 돼 있죠. 이 11자인 상태에서 자칫 이제 무릎이 모이게 될 수가 있는데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밖으로 잘 걸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밖으로 토크를 걸어준다는 거죠. 힘을 이제 밖으로 틀어지게 걸어주는 힘인데 이거를 좀 더 잘 주기 위해서는 발을 시옷자가 되게 하시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밖으로 밀어주면 발 날에 걸리면서 허벅지가 11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 날은 안쪽으로 가 있지만 내 다리는 그냥 11자죠. 그러면은 허벅지 외측에 힘이 걸리게 돼요. 이런 형식으로 자세를 잡게 되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허벅지 운동을 하실 때 내측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쥐가 나도 여기가 거의 나지 이 바깥쪽이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외측에 사실 신경을 많이 써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이제 관절에 조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외측에 이렇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외측에 주는 거랑 여기 직근 외측 힙 전체적으로 파워존의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레그 프레스. 네, 괜찮았지? 네. 됐어 이제 걸고. 오늘은 레그 프레스를 그 힙 그리고 대퇴 직근 외측 뒷다리까지 걸 수 있는 햄스트링까지 걸어서 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레그 프레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종아리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 내전근 운동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너무 길게 가면 또 안 보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레그 프레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